그리고 위장 기업이 있어서 땅굴 라인상에 쭉 있어서 거기에 위장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서 버럭을 퍼올려서 그거를 다 믹서를 해가지고 건설 자재 레미콘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골재용 자갈로다가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번다는 얘기도 하고. 그건 한국 땅에 있다는 전 사실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위장형 정부 기업이 있다는 거죠. 정부 기업. 그 합법적으로 네. 이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골재를 땅굴 속에서 나오는 골재들을 그 남한 땅에서 다 처리한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량이라든가 그런 에너지를 합니다. 지하로 공급을 해주게 되면 물론 없습니다. 예. 남한 땅에서 그 골재를 다 처리한다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북한으로 여기서 북한으로 다시 뽑아간다면 그건 나는 절대 허용 못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온 분들의 땅굴을 파다 온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레미콘에다가 막 자갈 캐내고 돌 캐고 뭐 이런 거 아니 그 확대 보면 이런 데죠. 레미콘에서 기계 있잖아요. 엄청 규모가 커요 이 회사가. 네. 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누군가 이게 횡성이 따르죠? 네, 횡성이 있어요. 횡성. 이 보면 그 또 글로벌 회사들이 많네 뭐. 그런데 그 회사가 있지. 횡성에 있는 회사를 본 거죠. 이 회사를 제가 근데 얘가 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뭔지를 내가 봤어요. 근데 이 회사가 나온 이 주유소가 나온 거예요. 이러는 주유소 나온 겁니다. 그죠? 무슨 기름 될 테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서 이제 검색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주유소가 양평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데 양평에 주유소가 있던 거야. 그래서 더 확대를 이렇게 해봤죠. 근데 뒷부분에 이게 있는 거야. 똑같은 게 있어요, 이런. 이런 큰 회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몰랐죠. 그래서 여기 등기를 떼봤죠. 이 주소 등기를. 등기를 떼봤는데, 예. 그래서 대표가 아들이더라고. 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회사를 갔어요. 이 회사를 갔는데, 가서, 나는 기름도 애들이 빼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 제가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몰래 들어가서 이쪽 올라가서 이쪽을 다우징을 해봤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다섯 개가 흘러요 이렇게. 양평에서 오는 게. 양평에서? 예, 양평에서 오는 게 다섯 개가 흘러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이 기름 이 주유소가 얘하고 갔잖아 주인이. 그렇지. 주인이 갔으니까 이 주유소하고 여기를 연결해봤어요. 다우징을 해봤어. 두 개가 이쪽으로 흘러요 두 개가. 두 개가 땅굴 쪽으로 가요, 여기로. 그리고 이제 조비사님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뒷부분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이게 뒷부분 돼있죠.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땅굴이 있는 것처럼 돼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건? 길. 산. 아니, 여기가 산이잖아, 지금. 예, 산인데, 이 회사 뒤편으로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 뒤편으로 이렇게 돼있잖아요. 길이 나있진 않지, 아직.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건 뭐 깎았네 벌써. 예, 사진이 돼 있고 이제 아 그래 나 여기 혹시 돌을 갖다가 나는 여기서 몰래 캐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장님은 그 뒤로 간 거야. 가봤는데 정확하게 다섯 개가 이쪽으로 흘러요. 이쪽에 다섯 개가 있고 다섯 개가 이렇게 다섯 개가 갑니다. 땅굴이 다섯 개가 지나가는데 제가 끝선을 갖다 해봤더니 이 끝선도 이 바닥으로 가더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직각으로 이 회사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땅에서 끝에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구멍 열린다니까 이게 열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다 지난 이제 오래 됐을 거 아니에요. 땅굴이 거의 다 완벽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들이 돌을 여기 빼내줬다는 거죠. 이 회사에. 그렇죠. 빼서 이 골지를 가지고 팔았다는 거죠. 팔아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거의 간첩 수준이 애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기름도 왜 얘하고 저는 여기를 찾아온 게 결국은 이라는 사람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 주유소가 왜 얘 거고 이게 아직 확인은 안 됐죠. 이게 진짜 기름 송유관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지만 두 개가 지금 가요 이렇게. 이거는 조사해보면 대본 나와. 예, 그래서 이 기름이 나는
조사하는 기름도 건... 지금 TBM 돌리려면 장비나 뭐 돌리려면 기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기름조차도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종북 애들이 해줬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기름 저 지금 출고량만 딱 데이터하면 자동차 밑에들한 거 데이터 뽑으면 그냥 답은 네. 나와.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이 또 그럼 있냐 그 남양주로 오는 게 또 있냐 네. 남양주 근데 근처에 또 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정복과 출신인가? 네, 그건 아니에요. 방첩돼 있었어요? 여기에 이주에서 보세요. 여기 보면 이 패턴이라 이거지? 또 있어요. 네. 또 있어. 이런 회사 엄청 큰 회사가 있어요. 레미콘 회사가. 야. 얘도 얘 사장이 사장이에요. 아 여기도. 얘 내가 주 어떤 제가 물어보니까 몇 천억 된 천억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 자산 자 재산이. 근데 얘가 이런 게가 있고 이 주소가 또 쌍둥이 주소가 있어요. SOL 쌍둥이 주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다우존 해보니까 이 주소가 주인이 같아. 김 이렇게 허가를 안 내주는데? 김이에요. 아.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되면 이 주유소 두 개가 연결이 됐어요. 또 두 라인으로. 아, 두 라인이. 바다 가지 쭉 가면서 이거 타고 해봤거든요. 열려요. 열리고 그리고 신기하게 어떻게 되었냐면 또 이쪽 있죠. 제가 이쪽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를 산에 들어가가지고 해봤어요. 산에 들어갔더니 두 개가 또 열려요. 방향으로. 아, 땅굴 방향으로. 두 개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난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이라는 회사가 분명히 나는 관계가 있다고 봐요. 우리 그 명단에 들어있나요? 하고 네, 들어있죠. 네. 회사가 분명히 나는 여기에 연관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왜 가는 데마다 이게 뭐냐면 정확히 그으면요 완전 일치 지금 작업하는 데 있거든요. 네. 거기하고 완전 일치 일선이에요. 이 그대로 그거죠 그냥. 요거를 그러면은 이 회사 있죠. 이 쪽하고. 네. 하고 여기 그 아까 그래서 이거를 고속일자하고 연결하면 완전 일치를 합니다. 근데 중간 지구만 주유소가 있고 네. 또 주유소가 한 군데가 있어요. 아. 주유소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유소 이름이 또 이제 근데 신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유소 이 주유소 네. 이게 지금 그라인입니다. 아. 아까 그 군데 지나고 네. 거기부터 여기를 지납니다. 네. 예. 공이 있죠. 공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딱 일자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 주유소를 지나는데 네. 이 주유소에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몇 개가 지나요? 다섯 개가 지납니다. 5개. 예, 똑같아요. 다섯 개가 또 지나는데 너무 이제 황당해 뭐냐면 이 주유소 주인이 내가 그랬어요. 주유소 주인한테. 혹시 기름이 많이 새지 않냐? 그 사람 의심할 수는 없고 기름이 애들 나는 땅굴이 지나가는데 혹시 기름을 빼내가지 않냐? 혹시 넣는 거에 비해서 많이 줄지 않냐? 근데 그건 아니래. 그래서 근데 그러면 혹시 저는 회사를 의심하는데 그래서 일찍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막 소스라치게 놀래는 거야. 아, 그래요? 이 사장이 그리고 막 갑자기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 국방부에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근데 제가 이 주소를 찾아간 이유가 왜 찾아갔냐면, 이 앞부분에 있죠. 이 앞부분에, 지금 우리가 봤는데, 그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가, 개발이라는, 아니, 주유소가 아니라 골프장, 골프장. 골프장. 예, 우리 작업하는 바로 위에, 골프장 있어요. 엄청 고급스러운 골프장이에요. 완전 최고급. 근데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회사 내역이에요. 이게 회사 외관법인인데 골프장 운영이고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회사가 이제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2011년 그리고 한번 바꿨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거예요. 골프장으로. 근데 그래서 이 주소를 한번 쳐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주소를 친 데가 주소예요. 아. 뭔지 알겠죠? 다섯 개가 지나는데, 여기 앞에가 원래 그, 개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골프장. 골프장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니, 골프장의 원래 법인이. 원래 법인이. 예. 근데 다섯 개가 정확하게 여기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개발이라는 회사가 만든 골프장. 그래서 우리 지금 작업하는 데가 이게 지금 골프장이에요. 산업 개발이. 이 골프장이 아까 그 원래 있었던 데가 아까 거기 주유소에 있었던 거죠. 그 주유소에 있었던 회사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골프장은 이게 이제 주차장이고 골프장을 지은 거죠. 이렇게 골프장.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선은 우리가 지금 이 빨간 라인은 뭐예요? 좀 이민을 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횡성 쪽하고 이쪽을 둘러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원 쪽으로 갑니다. 이게 방향이 수원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본 거고. 근데 이것도 분명히 저는 땅굴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골프장에는 이 방향으로도 있어요. 이 완전히 위쪽 있죠. 아, 그렇죠. 여기 이제 지하 들어갔는데 여기 다섯 개가 또 위로 완전 관통입니다. 이거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완전 중앙이 완전 정북 중앙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완전 우리나라 정 중앙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산업 개발이 완전히 이 땅굴이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한창 산업개발? 이 골프장이. 이 골프장이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땅굴, 남친명 땅굴의 거의 맞죠. 완전 그 중심이라고 봐요. 중심. 왜냐면 여기서 이제 완전 일자로 활동하거든요. 그리고 수원 공근이 그 횡성 쪽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쪽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기 이게 원래 여기 우리 목사님이 제보했던 데거든요. 목사님 제보했던 데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로스가 돼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이 방향은 지금 아까 말했던 남양주골 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동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라인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관통하는 것도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거는 이쪽 방향 수원 방향 수원 방향으로 하나 가고 그리고 이쪽 그 이 방향 그러니까 양평 쪽으로 가는 방향. 그러면 네. 수원이라면은 그 남양주, 수원이라면은 남양주. 화성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성하고 연결. 근데 제가 이제 화성 이 여기 보면 탄약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이쪽이 제가 이제 계속 확인했던 건데 이게 이쪽을 제가 주유소 있는 데를 하나 또 확인했거든요. 그 주유소 근데 탄약고 있는데요. 59 탄약대 되는데 거기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 주유소도 제가 가봤어요. 그 주유소에도 라인이 두 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 주유소 두 개 항상 두 개도만 두 개가 거기로 그 주유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두 개의 라인이 네. 김몽 장군님의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두 개가 주유소가 진짜. 주유소를 딱 가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런 생각도 그 사람은 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유소가 있으니까 애들이 땅굴 라인에서 빼서 그렇지. 딱 넣어서 애들이 이제 어디 준비하려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기름을 빼내려고 그렇게 라인을 딱 붙여놨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유소가 두 개가 항상 붙여져 있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사를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를. 당연한 거고 이 골프장도 왜 내가 그 땅굴 라인에 있는 주유소 이 법인이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법이 있던 것이 이쪽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골프장 설계도를 좀 보려고 도면이나 이런 걸 보고 싶다는 거죠.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양평 군청에 갔어요. 군청에 가서 군청의 직원한테 어차피 승인 당신들 해줬으니까 그 도면을 좀 달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직원이 막 그런 걸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 막 얘기하더라고. 도면에 없을 리가 없지. 당신이 승인했기 때문에 이게 내지 있지 않냐 그랬더니 걔는 계속 뭔가 이렇게 숨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이 가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돼. 도장을 인감 뭐 법인 도장을 찍어 오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열람. 예, 근데 이제 이 여기 있는 직원하고 제가 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직원이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근데 차장인데 직원이에요. 그럼 뭐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얘기했죠. 땅굴이라고. 여기 땅굴 지난다. 아, 그 얘기를 하지 말지. 아니 근데 그 사람도 알고 근데 알더라고 이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 난 얘기한 적도 없는데. 알아? 예. 그리고 지난다고? 군청에도 나는 땅굴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나는 그냥 여기 옆에 공사를 한다. 공사하기 때문에 나는 좀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땅굴 때문에 그러지. 먼저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 나도 깜짝. 아니, 나 당신 의심스럽다고. 땅굴 때문에 그러냐고? 예, 네, 나 땅굴 얘기도 안 했거든. 구청 직원인데? 가면서 요 구조가, 이게 골프장이에요. 아니, 이 산이 지금 300m? 예. 300m네. 아. 근데 이 산으로 이렇게 크로스가 네. 돼요. 또, 이것도, 여기도 이제, 여기 제가 여기서 쟀거든요. 그거 마음 놓고 박았네, 여기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재봤어요. 이렇게 있어요. 네. 라인이 또 이렇게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완전 중간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센터. 진짜 중요한 어떤 터미널이고. 예, 그렇게 그치. 저는 보는 거죠. 완전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치. 근데 제가 진짜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왜 다우징을 안 하냐면, 근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라인을 좀 그려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거 라인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근처를 돌아가면 이 근처 뭐 했는데, 장난 아닌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하나 있죠. 하나가 또 있어, 이게. 하나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땅굴이 한 라인은 안 오고, 항상 두 가닥, 세 가닥. 아니요, 다섯 개, 거의 다섯 개, 여섯 개씩이. 저는 그게 땅굴이 하나로 보거든요. 그게 다섯 개, 여섯 개를. 하나로. 다섯 개, 여섯 개를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세트가 뭐, 하나. 예, 네, 그렇게 세트를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다우징이 내가 진짜,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중단한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내가 지금 다우징 했던 데를 열상장면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해봐야지. 다른 다우징 하는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이 진짜 한번 해봤으면. 그래서, 정말 다 이게, 모든 게 맞다면. 그렇지. 이게 진짜 맞다면, 이게 진짜. 조사해야지, 한번 여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요? 그렇죠. 아, 당연하죠.